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붙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수심팔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팔송. 제가 모든 유정들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보고 타인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마음 살펴서 나와 남의 모두 해로운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즉시 강력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나쁜 성품 가진 유정들, 죄악 행하는 거볼 때에 보물창고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 기회처럼 여기도록 하소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비방하고 업신 여길 때 손해, 패배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승리 그들에게 바치도록 하소서. 제가 도와주고 기대한 이가 저를 향해 부당하게 도리어 지극하게 해를 입히더라도 선지식과 같이 볼수 있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들과 행복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괴로움과 손해는 은밀하게 제가 가져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세간 팔풍의 분별들로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환과 같이 하는 지혜로 집착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승불교는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심을 갖고 또 보리도를 배우고 보리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언제 어디서든 부타불회인 216쪽이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자비심을 느꼈다면 그 경험을 의식하고 받아들인다. 자비심을 느끼는 것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면 장차 자비의 정서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기가 한층 더 쉬워진다. 이게 연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연민은 도대체 내가 개념이 안 들어와서 그냥 자비로 원래 단어로 바꿨습니다. 매일 다섯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느끼도록 노력하라. 다섯 종류.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대하는 분들의 모든 분들 다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사람, 감사해야 할 사람, 말할 것도 없지. 감사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이것도 말할 것 없지. 우리가 자비심을 느끼고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저 중립적인 대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네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쉽지 않죠. 다섯 번째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 자기 자신도 들어가요. 그래서 불교는 남만을 위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는 보살지에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보살 수행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자비심을 느끼는 대상 중에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 예를 들어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이건 중립적인 대상이라고 그랬네. 여기서 자비의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동물이나 식물,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자비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에 동물이나 식물, 또 하여튼 유기견, 유기묘 많잖아, 그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자비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은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공화당원, 민주당원 등 미국에서 쓴 글이라 이렇게 나왔네요. 등이 될 수도 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비심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하나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만물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모든 이들을 괴로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는다면 자비심은 자연스레 흘러나올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의 연꽃 속에 놓여있는 자비의 보석으로 심상화하는데 이는 자비와 지혜가 합쳐진 것이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옴마니 밤메움 연꽃 위에 금강적 고 있잖아요. 그죠? 자비와 지혜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다섯 가지 부류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마주치기 전에는 그래도 그분이 잘 되기를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기를 할 수 있죠. 딱 마주치면 또 생각이 확 달라져 갖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마음들을 자꾸 넓혀나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장하기. 자기주장하기. 요거 늘 근데 이 붓다브레인이라는 책이 어차피 그동안 생활본문 신행증에서 이 책 안 보고 했을 때 했던 것들인데 여기 다 들어있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또 현실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개인 신앙 상담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정리를 이분이 참 잘했어요. 내가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해주신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진심을 바라고 관계의 핵심에서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능숙한 자기 주장은 일방적인 미덕과 효과적인 소통 위에서 성립한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친구, 동료, 연인 또는 가족에게 적용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진심을 말하라. 그랬네, 진심을 말하라. 진심을 우리 부자들 중에서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표현을 못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가 뭐 해줄까?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속으로 외모를 빨리빨리 해주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관계의 핵심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가 그걸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이분이 일을 주면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 일을 못하니까 이 일은 이 뒤에 내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자기 진심을 말하고 관계의 핵심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이분 진짜 멋진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몰라.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주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주장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하나는 일방적인 미덕. 내가 남들에게 좋은 덕을 베푸는 입장. 그 다음에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소통. 요 두 가지를 목표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 기법. 그러면 일방적인 미덕은 뭐고 효과적인 소통은 뭐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다 설명해 주면 이 책만 가지고도 한 생은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제발 불서들 좀 사 가지고 읽어서 불교 서적 쓰는 분들 좀 더 좋은 책을 쓰게. 제가 절판된 책들 복원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정말 좋은 책인데 한 번 찍고 나서는 두 번 찍는 재판한 책들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책들만 왜 샀는지 몰라. 아무 필요 없는 거, 말장난하는 거, 까십거리 그런 거 쓰지 말고 제발 논서 제대로 된 연구 서적들을 좀 읽어야 돼. 불자들이. 그러니까 읽어야 될 불교 책들은 안 읽고 읽을 필요 없는 까십거리 무슨 말장난 그거 읽어서 못 들라고. 부처님 법으로 하나 공부해도 제대로 해야 되려면 이런 책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따스 브레인, 제목은 부따 브레인이지만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친절해지고 성공적으로 사냐 그런 거예요. 계율을 지키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삼매에 들고 선정에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친절해지고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성공적 삶을 산단 말이에요. 불교가 현실적으로도 행복해지고 친절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무량심으로
육바라밀로 사서법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궁극적 행복, 궁극적 친절, 궁극적 친절을 뭐라고 하냐면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친절이고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자비, 지혜, 제가 성공적으로 궁극적 성공이에요. 제일 큰 성공은 붓다가 되고 그 보살이 되는 거겠지. 일방적 미덕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미덕은 대단히 고결하게 들리나 사실은 생활 속에 존재한다. 미덕이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선함에 따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덕이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선함. 첫 번째가 선함, 선함이라고 하는 건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게 선함이란 말이겠지. 거기에다가 선한 동기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그 다음에 따라 원칙을 지켜가면 사는 거라고 그랬네, 그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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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함과 원칙이 미덕이다. 미덕이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선함에 따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 어떤 행동을 하든 미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미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첫 번째 선함, 두 번째 원칙, 요 두 가지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의 행동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많은 연인이나 부부들을 대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늘 했던 얘기가 적혀있네요. 당신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나도 그럴 거야. 그 시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뭐 가끔 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하나 돌았을 때는 올 수가 있어. 근데 그 도는 것도 인력으로 안 돼, 그지? 그 시절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먼저 잘 해줄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 부부간에도 많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가 잘하면 나 언젠가 잘할게. 그 시절은 안 오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 나도 그럴 거야 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둘 중 누구도 진정으로 원치 않는 교착 상태에 불과하다. 교착 상태에 불과하다. 안 풀어진다는 거, 그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내 권한을 다 넘겨준 거, 그리고 상대방 변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 변화시키는 건 쉬운 건데. 반면, 일방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내가 선하고 또 내가 원칙을 지키는 일방적으로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대방이 협력해 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올곧게 행할 수 있다.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기쁜 것이며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무제한 축복을 즐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면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내적 평화도 증진된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더 잘 대해줄 가능성도 늘어나며 우리의 도덕 기준을 상향시키기도 한다. 제가 안심정사도 좀 그 사찰에 사는 상좌들이나 정무요원들 또 봉사 요원들에게 친절하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친절하라고. 그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그게 선함이고 원칙이고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많이 친절한 절이 있어요. 절 중에서 아주 헷갈리는 절 많아요. 그죠? 어리둥절. 헷갈리죠. 부부절절, 사연이 많은 절. 하여간 이런 절들이 많은데 가장 좋은 절은 친절. 뭐 어리둥절이든 구구절이든 더 나쁜 절은
불친절. 신도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왔는데 거기다 불친절하게 되면 진짜 내 마음 갈 데 없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상태 있었잖아요. 다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 절에는 또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믹스가 있어요. 그 세계 그 대회 1등 했다대요. 그 커피 믹스가. 예? 그 무제한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갖다 따라줘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선함과 원칙,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절. 그러니까 개정회를 하게 되면 그 현실적으로 사물양심에서 사서법이다 하고 에어, 에어, 이행, 동사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 미덕이라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내 권한을 상대방한테 넘긴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바보 천치예요. 자기 권리를 왜 남한테 넘겨요. 그죠? 내가 네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선하고 그 원칙 지켜가고 너한테 잘할게. 잘할게. 최근 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제가 지장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음 생에 걱정돼서 저 정말 잘 살을래요. 정말 멋진 대답이에요. 티베트의 그 고승들이 전부 다음 생에 걱정스러우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금방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진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너 때문에인데 너 때문에 없다. 그렇게 육치는 환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환경, 육치는 환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격과 그 습관은 자기 거지만 환경은 남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못 피하는 거예요. 못 피해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러지, 저처럼 한 10년간 5만 명 이상 그 신앙 상담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무서운 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잘할게. 선함, 원칙, 일방적 믿음 지킬게. 잘해줄게. 그렇게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법우가 그랬었더만이 새벽 기도하다가 소리 크다고 만화님한테 욕 바가지로 더 먹었습니다. 응? 근데 그게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댓글 다른 분이 우리 남편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새벽에 깨워주고 기도하라고 응원해. 그 전에 어느 부부는 방에서 모독해가지고 아파트 독성에 가서 2시간 동안 떨어가면서 그 헤드라이트 이거 거기다 등산 헤드라이트 갖다 켜고 이렇게 하고 촛불 켜고 할 수 없잖아요. 목상 바람 부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고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이제 하나 보자 이제 옆에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자가 되잖아요. 원래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미덕, 일방적 미덕, 그 선함과 원칙 지키기라고 그랬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함을 지키고 원칙을 내가 너한테 잘하겠다. 사서법을 실천하겠다. 이 마음들을 강하게 갖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 모두에 의존한다. 옳은 일 하는 거는 가슴, 머리에 의존한다. 우리의 전전두 피질, 머리, 전전두 피질은 그 머리의 제일 끝에 있는 것을 피질이라고 그래요. 가치를 형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뇌의 다른 부분에 명령을 내린다. 우리의 변연계, 전전두 피질은 머리고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라고 그랬네요. 변연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하고 용기, 관용, 용서 같은 미덕을 뒷받침한다. 겉으로는 머리에 의존한 것처럼 보이는 미덕도 실은 정서 과정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변연계에 결함이 생기면 윤리적 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에 그 능력은 뛰어난데 인성이 안 받쳐줘가지고 그 한계가 와갖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능력도 뛰어난데 인성도 좋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왔는데 그 보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는 친구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뭐 요새는 세계적인 스타를 월클이라고 하대. 월드 클래스 뭐 그런 주머니인가요? 월클인데 어린 아기가 왔는데 안아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인성 자체가 되니까 더 빛나는 거예요. 그 능력에다가 인성까지 뛰어나니까 아 멋지구나 멋지구나. 마음의 미덕은 뇌의 조절에 의해 뒷받침된다. 마음의 미덕 선함이나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다시 또 뇌의 조절에 의해 뒷받침된다. 마음과 뇌는 함께 건전한 핵심 목표, 경계 설정, 갑작스럽거나 혼란스러운 변화보다 부드러운 변화 등의 균형을 찾아 나간다. 자신 속의 평형점을 찾았으면 이를 미덕의 건강한 평형에도 적용해 본다.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런 과정 동안에 자기 주장을 미덕의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머리와 가슴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쭉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영문판도 있으니까 혹시 그 자녀들에게 영문판 사줘도 좋아요. 영어 읽으라고. 그렇게 하면 또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 내 권리를 그 내가 그 발휘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그 영국의 원탁의 기사 아더왕이라고 하는 요새는 아서라고 하던 우리 때는 아더왕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서왕이라고 하더라고요. TH 발음을 그렇게 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나 봐요. 아서왕의 그 와서왕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를 낸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게 뭐냐. 여자가 원하는 게.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안 풀면 나라도 망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 마녀가 하나 살고 있는데 하도 흉측하게 생긴 마녀인데 그 마녀가 답을 알고 있대. 가니까 그 네 원탁의 기사 중에서 제일 잘생긴 그 친구를 나하고 결혼시켜주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하도 흉측하게 생긴 그 마녀가 그렇게 한대. 그 원탁의 기사 그가 자창을 다 결혼하겠습니다. 딸아도 살리고 그 원탁의 기사 그 아서왕도 살리래 되니까. 그래서 그 답을 얻었대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마녀가 묻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 된 기사한테. 낮에 이쁜 여자로 있고 밤에 마녀로 그 흉한 여자로 갈까? 남의 그 낮에 흉한 얼굴로 있다가 밤에 그 미녀로 바뀔까?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그러니까 아 그럼 나는 24시간 미녀로 있을래? 미녀 마녀 얻은 거예요. 그죠? 미녀. 24시간 미녀로도 있을 수 있고 안 미녀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24시간 그럼 나 미녀로 있을래? 그렇게 됐다는 거지. 자기 결정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미덕은 선함과 원칙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주도할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줄게. 네가 얼마나 가나 얼마나 가면 반응이 오나 이렇게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육군 육경에서 안이비설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안이비설신 의예요. 눈기 고여봄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상대하는 그 대상이 색성양미 촉법 그러잖아요. 의와 법이 이렇게 그 서로 매치가 되는데 그 의 우리가 뜻을 갖게 되면은 법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 필연적 반응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필연적 반응.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뜻을 세우면 그 환경에서 필연적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필연적 반응.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그게 필연적 반응이 금방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정한 기간에 어떤
그 기간이 길고 짧고 하는 그런 그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틀림없이 반응이 제대로 오기는 오는데 그 시간이 좀 길고 짧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 건데 잘해주는데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금방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지? 좋은 쪽 말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대부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네가 새벽기도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갖고 안 좋은 쪽으로 그러게 그러면서 얼마 못 가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감동해서 그다음부터 그냥 전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건 필연적 반응이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많은 법우님들이 2주간 글을 써줬는데요. 안녕하세요 법우님들, 제가 몇 차례 징징거렸던 글 기억하시나요? 남편이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 경위한테 비인권적 조사를 당하고 공판까지 넘어갔고요. 검사는 재판 시 남편과 언쟁을 벌이더니 남편에게 조심해라고 경고를 하더니만 공소 취지를 좀 변경하더니 계약서에 제외한 항목을 작업하지 않았기에 사기죄라며 언쟁으로 인해 기분이 나쁜지 1년 6개월을 구경했습니다. 남편의 최종 변론을 한 후 선고일은 2월 15일로 잡혔고요. 지나갔네요. 이제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도해라. 그런데 마지막 기도해갖고 쫙 바뀐 거예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염불했어요. 그래도 지장보살님 명호를 염불한 비중이 좀 높긴 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한 분이시니 이해해 주시겠지요. 남편이 제발 큰일이 없기만을 바랬습니다. 2월 5일 저희 사정을 안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쭉 돼가지고 요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일단은 많이 바뀌었네요. 남편 없이 1년 6개월을 어찌 아이와 보낼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상황이 달라졌네요. 여러 기자님들을 만났는데 그 업체는 비리경찰과 협착하여 경쟁사나 자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작성해서 인지수사를 시켜 골로 보낸다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스타트였고 많은 사람 업체들이 당했습니다. 남편 무죄 나오면 기자님들이 저희 남편 조서 위조하고 비인권적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취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법우님들이 댓글 염원도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설 연휴 지나고 선고일 2월 15일 월요일이 있고 실형 위기였으나 설 연휴 전날 10일 수요일에 판사님이 검사에게 제 남편이 검사 증거를 모조리 탄핵하였으므로 1년 6개월 실형 구형에 비해 근거가 부실하다며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된 증거를 조사하는 변론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잘 하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해도 안 해도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불보살님들께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매주 많은 법우님들이 글을 올려요. 기도 글들을 올려가지고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그게 올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서 용기도 주고 또 법공양이 돼서 다른 법우님들한테 큰 힘도 되고 신랑 술 끊은 지 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가 피 경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곳에 글을 올리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제 가피 이야기 조금 들어보실래요? 가피 공유가 복이 된다 되어 신랑 앞으로도 술 조심하겠지 하고 올립니다. 제발. 저희는 결혼 1년이 지난 신혼부부랍니다. 횟수로 3년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선택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사람의 술 사랑이었어요. 서울과 지방 주말 부부를 해야 해서 더욱 그러했답니다. 연애 시절에도 술독에 빠진 듯 사라져버려 애간장 태우는 날들이 많았어요.
다툼과 만남의 반복 속에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요?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엉엉 울면서 이제는 그만 정해달라고, 정리하게 해달라고 소리칠 때마다 이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술 중독, 술 사랑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결혼했어요. 없이. 작년 5월 그리고 또 12월 두 번 어느 날 제가 발신한 전화가 수신 연결이 되었고 잔뜩 술 먹고 실수하는 남편의 소리를 전화기 넘어 듣게 되었습니다. 녹음도 했지요. 이제는 본인도 아주 크게 각성을 하였나 봐요. 2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요. 대박입니다. 대부분이 술 친구들인데 당구만 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당구 치고 한잔하러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안 되어서 맥주는 마셔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회식에서도 맥주 입에만 댄다 해요. 아들 보듯 기특함이 뭉클뭉클 솟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고쳐주심이 분명한데 앞으로가 아직은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기도 가피 중 한 가지를 잠깐 시간을 내어 공유드려요. 저는 새벽 기도는 했다 못했다 반복해왔고 절 방문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장보살 연보를 입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어서 올려야지 하고 올립니다. 미덕이 뭐냐면 그 선함과 원칙을 지켜서 내 인생의 주도권으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일방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미덕이라고 그랬지. 상대방이 일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쌍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쌍방이고요. 일방은 그냥 내가 먼저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금방 반응이 와요. 조금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라면 전생에 왼수끼리 만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 왼수 번개를 푸느라고. 근데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산에 있는 법우였는데 남편이 백수예요. 일단 백수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왜 당당하냐면 그 몰랐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백수들이 전생에 대부분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러 온 거예요. 받을 권리가 채권이고요. 갚을 의무가 채무예요. 그러니까 이 백수가 그 하루 종일 마나님은 일하고 오는데 들어오면 밥도 밥 해달라고 지가 좀 해먹으면 어때? 그지? 백수 주제, 그지? 안 해먹는 거예요. 밥 해줘.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받아갖고 처음에는 이제 맞짱도 많이 뛰었겠지. 근데 기도하다가 전생을 본 거예요. 본인은 채무자였고 남편은 채권자였고 아, 채권자라 그렇게 당당했구나. 당당했구나. 빨리 갚자. 이제 채무 본인이 몸팡치고 태어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갚아야죠. 열심히 갚다 보니까 그 백수로 놀던 남편이 아우 요즘 놀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네. 어디 가서 일해야 되겠네. 나가서 일해갖고 돈 잘 벌어오는 거 그지? 만약에 기도 안 해갖고 본인이 채무자였다는 걸 몰랐다면 계속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 그지? 아, 저 왼수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러는데 왼수가 아니라 채권자니까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채권자가 왜 그 비굴하게 받겠어요. 지가 받을 건데. 당연히 받을 건데. 그래서 그걸 알으니까 일방적 미덕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근데 미덕 모르니까 이제 일방적 미덕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생을 알면 뭐 굳이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전생을 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오늘 자기 주장하기 그 미덕과 그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서 원칙이 있으면 나는 이거는 안 해.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게.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술 안 먹으면 사회생활 못 해 그러는데 술 안 먹어도 그 사회생활 더 잘하고 그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이쁘게 잘해라. 서로 3분 정도 대화하다가 예의 하고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대화하는 방법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너는 잘했냐? 나는 잘못했다. 그래가면서 잘못한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 부재한 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화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려고 그 우리 교과 과목에 들어있어요. 대화하는 방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원칙을 대승 보살 교화 도량에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보살의 마음을 갖고 보살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살을 행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건 붓다 브레인에 보고서 출처가면서 이렇게 잘 공부하고 이제 하여간 친절하게 보시 에어 이행 동사를 딱 하나로 줄이면 친절해요. 자비 희사 친절해요. 그 다음에 자비는 친아뱃사라고 그랬잖아요. 친절, 아량, 배려, 사랑나눔. 그 다 친절로 그 되는 거예요. 자비를 딱 한자로 줄이면 친절이 된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다섯 뿌리에게 친절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섯 뿌리에 자기 자신에게도 늘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생겼나.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자기 자신에 친절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그건 우울증하고 조현병 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좋은 생각 가져야지 한번 해갖고 한번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글을 써달라고 왔어요. 생각이 운명이다. 요거를 써달라고 그래서 생각이 운명이다. 한문으로 다시 바꿔보니까 상 즉시 명이다. 상, 생각상자가 곧바로 운명, 명이다.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써줬더니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이 운명이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좋은 운명을 바꾸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보시하고 공양하고는 달라요. 그 보시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보시가 되고요. 나보다 높은 분들이나 윗분들에게 드리는 건 공양이라고 하는, 불보살님들께는 공양 올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양 바람일이라고 안 하고 보시 바람일이라고 해요. 그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보시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 늘려가고 또 남들 이롭게 하는 거 처음에는 되질 않아요.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참 재미있어요. 남들 이롭게 해주는 게. 그러면 내 일은 벌써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불자 여러분들이 보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에어 사랑스러운 말 자기 자신에게도 또 다섯 부류에게도 사랑스러운 말 그 다음에 남들에게 이로운 일, 이행, 그 다음에 동사, 같이 그 일을 도모해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댓글 하나 따뜻하게 달아주면 그 글이 그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 에어, 이행, 동사. 한말로 줄이면 친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 친절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관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강진철 법우님, 서영순 법우님, 오수민 법우님, 이근성 법우님, 정창영 법우님, 홍을선 법우님, 이순례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만사 여의하시고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Thank you.